가지. 한절씩 하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비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대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라.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치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깊게 잠들게 하시며 아멘. 네? 이 사람의 마음은 이 갈대와 같습니다. 결심을 했다가도 또 무너지게 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출정하는 이야기죠. 원래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처음에 다윗을 죽이려 출정했을 때 그 굴에서 그 옷자락이 잘려지고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생명이 지켜지고 그러자 사울 왕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아 다윗아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이제 널 지치지 않을게 이렇게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또 그의 마음이 변합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을 변하기에 충동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물론 약간의 변화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우리 어제 보았던 44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을 딴 남자한테 제가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사울의 마음이 다윗으로부터 떠나고 있음을 약간 흔들리고 있음을 눈치채고 있는데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딱 사단은 정확히 알고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더 들쑤시는 그런 일을 사단이 합니다. 그렇게 사울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들쑤시는데 누가 쓰임 받냐면 오늘 말씀 1절에 십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사람. 이 십이라는 말은 그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인데 유대 지파가 살고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사람은 누구예요? 유대 지파예요. 그 다윗은 누구 지파예요? 다윗과 같은 유대 지파예요. 그 유대 같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십사람들은 십사람이 이 다가 아니죠. 여기는 단수를 쓰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움직이는 것을 눈여겨 보았고 아 이거를 사울 왕한테 가서 일러 바치면 내게 어떤 큰 보상이 있겠지 뭐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 쫓아가 가지고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탁 다윗의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뭐 이 사울의 마음이 확정되어집니다. 와, 아 드디어 때가 됐구나. 드디어 이 왕권에 도전하는 저 다윗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또 왔구나. 그렇게 해서 출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게 잘 봐야 할 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연약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사탄은 필히 틈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틈 타고 들어오는데 무엇을 통해서 틈 타냐면 사람을 통해서 틈 탑니다. 아주 뭐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법칙.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연약해지고 무엇인가 불신이 생기고 뭐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불신자들, 내 믿음을 더 깎아먹을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주변에 누구만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만 있어요. 근데 뭐 뺀질거리고 냉담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주변에 누가 있어요? 딱 그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노름에 빠진 사람은 노름꾼들만 모여있는 것이고 술에 빠져있는 사람은 술 한잔 먹는 술친구들만 모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나의 영적 상태가 금방 진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 십사람과 같이 충동질하는 사람이 주변에 쭉 모여져 있다고 여겨지면요, 그 사람은 사울의 영적 상태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십사람과 같은 사람이 내 귀에 이 모략을 하고 헛소문을 들여놓고 거짓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의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구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나? 잘 오늘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와 친한가?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누구와 더 많은 시간 말을 섞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출정을 했는데 이제 사울이 출정했을 때 사울이 출정했을 때 첫 번째 출정, 엔디게 광야로 출정했을 때도 사울은 몇 명을 끌고 왔어요? 3천 명을 끌고 왔습니다. 두 번째 출정한 지금도 사울은 또 3천 명을 끌고 왔습니다.
아마도 당시 그 이 상비군이 상비군 늘 이 그 군대로 조직되어져 있었던 상비군이 3천 명이 아니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군대를 다 끌고 온 겁니다. 다 끌고 왔어요. 다 끌고 왔는데 그 엔디게 광야에 그 이에서 그 이 사울의 모습하고 오늘 두 번째 출정한 사울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첫 번째 출정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군대를 놔두고 뭐 볼일 보러 이 굴에 혼자 가지 않습니까? 호위 대장도 데리고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혼자 가요. 혼자 갔다가 개망신 당한 거야.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크게 당한 이 기억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게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딱 그림을 그려보면 그겁니다. 사울이 가장 가운데 있고요, 가운데 있고 3천 명이 그 사울을 뺑 둘러싼 겁니다. 뺑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인의 장막을 쳐서 아주 튼튼한 진을 쳐서 자기를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든든히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대할까요? 다윗은 또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는 엔디게 광야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굴에 숨어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숨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직접 가봅니다. 직접 가서 보고 저 어떻게 진을 쳤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사울은 다윗을 치기 위하여 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3천 명이 자기 일을 호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그 3천 명 속에 쏙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3천의 군대를 끌고 온 사울 왕 앞에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서고 있는 겁니다. 그 진을 직접 찾아갑니다. 당당하게 서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이 차이는요, 다윗이 그동안 무엇이 성숙해졌냐면 그의 믿음이 더 성숙해졌음을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피해 도망 다녔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근데 두 번째는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왜? 나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3천이 아니라 3만의 군사가 와도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그 군대 앞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는 다윗이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우리 지금 어제까지 봤던 이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보아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가 직접 목격했지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믿음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 믿음의 성숙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윗이 계속 믿음이 성장해서 결국 그가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그리고 거기에 국왕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위대한 왕이 되어지죠. 근데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됐는데는 한순간 팍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윗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있는데 그 누구나 나도 다윗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윗처럼 나도 날마다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내가 아니라 나는 어제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크고 있다는 겁니다. 성숙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삼천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그 군대를 내려다보고 6절에 보면 다윗의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엉뚱한 생각을 하나 해요. 처음에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이 있는 엔디게 광야로 왔고 다윗이 숨은 굴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물론 일부러 간 건 아니지만 그림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 엔디게 광야에선 사울이 다윗에게 갔는데 이 두 번째는요 다윗이 사울로 갑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모르고 간 거지만 두 번째 이 다윗은 아주 일부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커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무려 3천 명의 군대가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600명의 용사들을 다 데리고 이 기드온이 300 용사를 끌고 적진에 쳐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밤중에 그냥 쳐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기습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딱 두 명, 본인하고 누구? 아비새에게. 아비새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아주 큰 장군이 되죠. 아비새는 누구예요? 이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조카죠, 조카. 그 조카와 둘이서 몰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인도. 이 다윗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가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 사울의 그 악행에 대한 것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증거로 다윗을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다윗이 그 군대에 들어갈 때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또한 동행자가 있는데 이 동행자가 누구예요? 아비새라는 장군입니다. 이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이기도 했지만 그는 다윗의 이 오른팔과 같이 나중에 군사령관도 되어지는 군 지도자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비새는 이후에 우리가 쭉 보겠지만 이 성격이 꼭 베드로 비슷해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또 아비새는 이 무예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아비새가 창을 들고 가서 200명을 혼자 다 때려 죽이는 아주 그 용맹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둘이 딱 갑니다. 둘이 딱 가는데 아비새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이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갈게 그러고 딱 나섰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비새는 내가 가서 저 사울 왕을 죽이지
이 생각이 시종일관, 이 생각으로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그 칼과 물병을 걷어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던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도요, 우리는 어쩌보면 아비새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건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 손에 주신 아주 절묘한 기회잖아요. 이 순간 그냥 사울을 죽이면 그 삼천의 군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천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전쟁의 법칙에 의하면. 그리고 바로 다윗은 더 이상 광야를 떠돌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바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긴다는 거죠. 특별히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사람이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켰던 철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간의 그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뿐이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런 얘기를 또 부흥사 목사님, 저는 그런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들한테 대들지 마, 다윗 봐봐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렇게 목사 한 사람에게만 한정돼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게 성령의 임재함이에요. 내가 성령 받은 것이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따라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이런 다윗의 입장에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대하듯이 그가 비록 악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죽이기 위하여 삼천의 군대를 끌고 왔을지라도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면 그와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간. 물론 이렇게 사울처럼 성도들 간에서도 사탄의 볼모돼서 사탄의 포로돼서 이렇게 악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으로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를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한 사람, 이게 사울처럼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변질시켜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분탕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그런 계략에 우리가 맞장구쳐버리면 정말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누구까지도, 그 맞장구 친자까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무엇으로 갚는다?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다? 심판은 철저히 하나님의 몫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진자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지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게 왜 죄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선악과 선과 악을 구분하여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마귀가 꼬드길 때 어떻게 지혜로워질 것 같다.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넘어간 거죠. 그게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죄인을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죄인을 보면 그에게 그를 오히려 감싸줄 수 있는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원수를 대적했을 때 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대할 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오늘 하루